그 할 때 소리 내지 마시고 딱딱딱이. 아,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유. 아유. 바로 공양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이 바로라는 게 스님들의 식기입니다. 한마디로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이 바로 공양을 들고 마을을 다니면서 공양을 얻어왔어요. 아. 그래서 함께 나눠 먹고 자 그러면은 식사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네. 기다리세요. 자 가만히 계세요. 이게 설거지 물이 마시면 안 됩니다. 네네네.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덜면 되겠습니다. 먹을 만치 덜으시면 돼요. 네네. 그리고 또 먹고 싶다. 네.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국을 뜰게요. 네. 우리 보경사의 자랑 시래기국입니다. 아, 시래기국. 우리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한 거니까. 아, 저 된장 색깔 봐봐요. 아유, 맛있겠다. 밥에 그냥 싹 말아가지고 김치에 싹. 보경사에서 준비한 반찬입니다. 오, 정갈하다. 완전 건강식이다. 이야. 털어보시죠. 이때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. 아, 이거는 먹을 만큼만 딱 해서. 처음부터 많이 푸면은 남기면 안 돼요. 남기면 안 되니까. 보통 하시면 그 스님들이랑 다 같이 드시죠? 그렇죠. 함께 모여서 법도에 맞게끔 죽비를 쳐서 그 신호를 통해서 합니다. 아~ 지금처럼 참가자한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드리는 거지 원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맞아요. 수행하는 마음으로 묵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뜨기도 전에 지금 시끄러운데. 그 할 때 소리 내지 마시고 딱딱딱이.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쩝쩝대거나 후루룩대면은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마음에서 소리를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. 소리는 내지 말자. 아, 예. 이겁니다. 네, 네. 드시죠. 예. 잘 먹겠습니다. 입을 벌릴 때 그릇으로 가린다는 가리고. 거죠? 네. 아저씨 이름은 이종혁이야. 아저씨는 뭐라고? 이종혁 아저씨. 봐봐 봐. 저 5층에 인사 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인싸인데 인싸. 그 뭐 사람이 대화하면서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무거니 아직 안 끝났는데 또. 물 드시면 되잖아요, 물.
아, 달. 먹어야 물도 같이 먹나 보죠. 근데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. 진짜. 조용히 하라잖아! 끝까지 말하는 거 봐.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아, 나 예수 죽겠다, 진짜.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먹을 수는 있잖아. 와. 살에 걸리면요. 아, 진짜로? 아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말씀대로 죽비를 쳐야 숭늉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. 숭늉인데요. 네. 그렇죠. 따를 때 내 양이 맞다 그러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. 흔들면 그만 따르라는 뜻이에요. 그렇죠. 아~ 해보겠습니다. 새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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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. 새끼? 아니, 새끼. 당황했어요.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젓가락으로 단무지를 하나 들어서 네. 여기에 대서 이제 세척을 하면 돼요. 맨 먼저 밥그릇을 하고 두 번째 국그릇 반찬그릇 해서 깨끗하게 드셔야 됩니다. 네.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. 네, 네. 단무지 하나 넣어서 네. 해봅시다. 밥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합시다. 물맛이 묘하해지겠네요. 천상의 맛이 날 겁니다. 마지막 반찬. 아, 네. 저렇게 해서 천수물 다 닦아서 바로 그냥 다 설거지. 너를 마늘 종에. 아니 아니 싸지 말고 그것만 한번. 드세요. 아 이렇게요? 네. 병원은 그렇게. 드세요. 병원은 이렇게. 네. 어때요? 괜찮아요? 아 맛있네. 네. 독병원은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. 아 맛있네. 탱글 탱글하고. 참치는. 아. 주사서 이분 좀 드려보세요. 예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이걸 수정하는 건가? 수정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 드릴 때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다. 정말. 웃으셔. 이거 미소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숨신가 봐. 근데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네. 좀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 기분이. 좀 풀렸지? 어. 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시간 내주세요. 너 여수행의 목표가 뭐야? 맛있는 걸 먹는 거야? 나를 괴롭히는 거야? 괴로울 정도로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. 진짜로. 아침단에 맛있었어요. 사실은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. 이제 화로를 많이 먹어서 화로. 우리 무조건 쟤는 싱싱해야 된다 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선어회가 유명하고 이렇게 또 맛있을 때로 생각도 못했어요. 옛날에는 선어회가 그래 흔하지 않았는데 야 이게 여수에서 선어회를 먹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 여수는 그냥 선어야 다 여기는 여수는 선어요 밥 벌써 사투리가 여수처럼 나오잖아요 중천도 아니야 그거? 아 이거 다 다디야 다디야 이거 뭐죠? 이거 삼합인데 나올 거예요 아 삼합이요? 네.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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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수 가신가 봐 저거 와.
삼합이 아니네. 거의 뭐 부합? 저 이거 먹으려고 오늘 9시 반에 출발했어요. 고생 많이 하셨네요. 아침에 아침에 밥 먹자고 불러가지고 좀 여수에 지금 이거 뭐 엄청 잘생기셨네요. 아 그런가요? 네. 엄청 잘생기셨네요. 아 그런가요? 네. 잘생겼어요? 네. 아, 왜 총각대는 그런 소리를 못 듣다가. 형이 이제. 와, 형 성공했네. 성공해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갓김치랑 김치랑 돼지고기랑 네. 이제 이 해물 이렇게 사밥인 것 같아. 돼지고기. 아, 진짜 맛있네. 아, 너무 괴롭다. 아, 나 못 보겠어요. 허영만 선생님의 요건 이유가 있네. 아. 해산물만 먹으면 고기가 땡길 때가 있거든. 그 다음에 고기만 먹으면 약간 퍽퍽한 게 있거든. 근데 해산물이랑 넣으니까 고기 육즙이랑 해산물 육즙이랑 터지면서 이렇게. 아, 이게 다 만족을 시키네. 아유, 그 형님 제가 뿌듯합니다. 형님 와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예.